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그루터기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루터기들을 위하여 만드신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루터기들을 속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이 완전 고침받는 증거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과 눈이 먼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놓았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아픈 그들을 고쳐주셨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이 두 발을 힘있게 땅에 디디며 걸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겼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는 증거가 나타났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나요?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였죠.
하나님의 생명 원리에 따라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져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벤 곧 큰 용으로서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온 사단이 드디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나타났죠. 그리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며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진짜 행복을 빼앗긴 채 영원한 저주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을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즉시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구루터기들이 꼭 시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로 내 몸을 묶고 있는 참 저주를 풀어내야 해요. 또한 내 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에 찾아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내 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빼매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방해하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 이름 속에는 언제나 변화되고 거듭나는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감찰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과 몸에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완전 고침을 받는 증거가 일어나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불러 나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이 고침을 받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며 도전하는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꿈 237 나라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